오늘은 예비 초기 창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를 가장 잘 활용한 기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꼽은 기업은 바로 렌트 더 런웨이라는 기업입니다. 이 기업은 월정액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계의 넷플릭스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.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처음에 BM 모델과 시장 진입 계획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렇죠. 좀 생소해서 어렵다고 느끼시긴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좋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린 스타트업에서 사용하는 최소 기능을 하는 MVP 단계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계속 테스트하면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,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린 스타트업 하시는 것 같아요. 고객의 반응을 먼저 보고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고객도 좀 애정이 더 생기게 되는 거고요. 점점 큰 돈을 들여서 계속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해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, 렌트 더 런웨이의 제니퍼 하이맨이라는 여성 CEO분은요, 주변에 이 파티를 갈 때마다 주변에서 드레스 때문에 고민하는 여학생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.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렸죠. 이 파티복을 대여해 볼까? 왜냐하면 외국은 파티 문화가 일상적이고 일반적이고요. 또 졸업 파티에 참여하는 여대생들이 많이 있는데 파티 드레스를 구매하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이왕이면 정말 좋은 드레스, 예쁜 드레스를 입고 싶잖아요. 드레스를 한 벌만 구매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, 이 매번 파티 때마다 같은 드레스를 입을 수가 없는 거죠. 왜냐하면 SNS에 올리고 싶거든요. 그래서 이 드레스를 대여해 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. 자, 이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뭐 플랫폼을 만들겠다, 뭐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. 뭐 내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이, 이 대여 사업 자체가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, 고객이 원하는 것일까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그럼 너무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많이 들고요. 또 투자를 받거나 돈이 없을 땐 혹은 내 돈을 들여서 플랫폼을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걸 또 업그레이드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생기죠. 렌트 더 런웨이의 이 대표님은 이게 정말 사업이 될까? 라고 생각하면서 1차 검증을 시도합니다. 먼저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을 무료로 대여해서 자신이 다니는 대학의 여학생들을 99명을 초대했고요. 200여 벌의 드레스를 선보인 거죠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대여를 해봅니다.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.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 중에 37명이 대여를 바로 했고요. 실제로 이 드레스를 보면서 대여가 이루어졌고 같은 학생이고 하니까 신뢰가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, 그리고 대여된 드레스는 다시 잘 반납이 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거 돈이 되겠네? 사업이 되겠네?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런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2차 검증을 해봅니다. 나의 익숙한 학우가 아니라 다른 학교, 근처의 다른 학교의 학생들에게 고객을 확장해 본 거죠. 그래서 예일대에서도 똑같이 오프라인으로 대여 서비스를 진행을 해봤고요. 역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. 그럼 이제 플랫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하실 텐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이 신중한 제니퍼 대표님은 3차 검증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. 오프라인에서 눈으로 보고 대여하는 건 되는구나. 그러면 사진을 보고 대여도 가능할까? 그래서 드레스들을 촬영하고요. 이 촬영된 사진을 예쁘게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는 거죠. 그리고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대여를 해봅니다. 역시 성공적이었죠. 이렇게 세 차례의 고객 검증을 통해서 이 사업이 통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. 여기에서 올수 있는 리스크들을 퍼센테이지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몇 명에게 트라이 했고, 몇 명이 실제로 구매를 했고, 대여를 했고,
그리고 그 재구매율은 어느 정도 되고, 이런 것들을,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거죠. 이 사업이 통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온라인 대여 사이트를 구축했고요. 이렇게 대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. 이 프로세스가 바로 린 스타트업의 아주 좋은 사례인 거죠. 오늘도 멘토링에서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매출 수출 고용 투자를 증명하고 데이터를 보여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대표님 계셨고요. 그 대표님께 어떤 부분의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피드백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1, 2, 3차의 검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정말 리얼하고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. 이 렌트 더 런웨이는요, 여기서 더 나아가서 드레스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인부복, 스키복 같은 특정한 뭐 상황에서의 옷을 대여하기도 하고요, 아동복을 대여하기도 하고요, 또 일상복으로까지 이렇게 확장해 나갔다고 합니다. 그런데 렌트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좀 다른 점이었다고 해요. 미국과 영국에서 이런 렌트 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는데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. 그런데 어떻게 렌트 더 런웨이의 대표님은 성공할 수 있었냐? 바로 다른 기업들은 렌트 자체의 서비스를 집중했는데요. 이 제니퍼 대표님은요, 렌탈 자체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에 더 집중했다고 해요. 많은 고객들이 렌트라고 하면 별로 좋지 않은 제품을 내가 만나게 되면 어떡하지? 라는 그 고민과 불편함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백화점에서 내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굉장히 품질 좋고 퀄리티 좋은 옷을 대여하기 위해서 세탁에 굉장히 공을 들였고요. 고객들도 역시 백화점에서 내가 옷을 입어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피드백을 할 정도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. 예비 초기 대표님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플랫폼을 선택을 합니다. 그중에서 대여 서비스를 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. 뭐 제품이 좀 다르겠죠? BM 모델을 월정액으로 만들어주시는 대표님도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.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많은 대표님들 중에서 여기서 성공하는 대표님은 정말 한정적이거든요. 내가 서비스를 구현할 때 모두가 다 생각하는 서비스 이외에 다른 관점을 좀 바꿔서 서비스를 보는 건 어떨까요? 다들 이 상품을 렌트하는 것 자체에만 집중을 했지만 이 성공한 기업 렌트 더 런웨이가 단순히 확장과 또 많이 렌트가 되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세탁을 통해서 좀더 깨끗하고 좋은 제품을 고객에게 만나게 해주는 여기에 더 집중한 것처럼요. 이렇게 예시에서 말한 렌트 더 런웨이 대표님은 처음부터 고객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. 또 직접 오프라인에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고객 검증을 했습니다. 고객이 반응하는 걸 순차적으로 더 확장시켜서 검증을 한 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 웹사이트를 만들었고요.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면서 더 집중했던 부분은 바로 대여 자체가 아니라 퀄리티가 좋은 깨끗한 옷 세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.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나 수익성, 이런 것들도 이 3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다 검증이 된 상태였고요. 그래서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대부면서 사업가죠. 알리바바가 큰 돈을 투자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. 이렇게 만드는 사람, 사업을 하는 사람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고객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것, 얼마나 중요한지, 그리고 린 스타트업의 프로세스의 지향점이 어떤 건지 이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.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. 대표님들 응원합니다. 화이팅!